트럼프 이후 가장 흥미로운 정치인, 바로 최연소 하원의원 오카시오 코르테즈입니다. 트럼프의 세 번째 국정연설장에 민주당 여성 의원이 흰색 옷을 입었습니다. 바로 여성 참정권 운동가에 대한 경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있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그녀는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보스턴 대학을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지만 바텐더와 웨이트리스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민주당 경선에 출사표를 던질 때만 해도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바로 상대는 킨세 왕, 10선 의원 존 크롤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5% 차로 당선하는 대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자 다윗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거침없는 순발력과 SNS 소통으로 승리한 그녀는 당선 당시 인터뷰에서는 첫 의원 월급을 받으면 월세부터 내야 한다는 말을 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취임 날에 익명의 트위터 계정은 똑똑한 척을 하지만 멍청하게 행동하는 사회주의자가 여기 있다 는 글과 함께 그녀의 대학생 시절 촬영한 댄스 영상을 올리자 이에 공화당은 여자가 춤추는 걸 스캔들이라고 한다, 춤추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걸 찾을 때까지 기다리자 는 트윗을 올려 댄스퀸이라는 별명을 득템했습니다. 남다른 피부의 비결은 한국 화장품이라고 밝힌 그녀는 밀레니엄 세대의 대변인으로 급부상 중입니다.